안녕하세요, 여러분. 엄토뜨입니다. 잘 지내셨죠? 즐거운 주말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저 뜻택이 왔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팁을 막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나름 잘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또 막 한 번에 싹 없어지진 않더라고요. 사실 저를 괴롭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몇 가지는 해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랄까 엎어진 김에 쉬어간다는 약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으로 요새 그냥 쉬고 있습니다. 잘 지내셨죠? 근데 또 쉬면서 또 뜨개를 아예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뜨태기가 오긴 왔지만 그래도 찬찬히 또 뜬 게 있어서 그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짜잔. 이건 뭐냐면요, 도카이에리카 작가님 거 뜨는 함뜨예요. 꼼싹님 함뜨인데요. 이제 그게 2월 22일 날 끝난다는 거예요. 이런. 그래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떴습니다. 저는 그때 다른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지훈이가 노란색 고양이 가방을 떠달라고 해서 집에 있는 실들로 이렇게 고양이를 떴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안은 책을 보시면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늘 소리가 거슬리네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앞판, 고양이 앞판, 그리고 뒤집어서 이제 다른 이게 두 개를 떠야 되는 거예요. 앞판 하나, 뒷판 하나. 네. 아, 잠깐. 손님이 찾아오기로 가지고 물건을 드리고 갔습니다. 아, 아무튼 이 작가님 작품이 이제 이렇게 고양이 앞판과 뒷판을 따로 뜨는 건데요. 저는 바느질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일단 그냥 한 마리 뜨지 나누지 않고 그냥 한 마리를 쭉 떴습니다. 너무 귀엽죠? 몸이 복슬복슬. 집에 있는 실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고양이 털을 좀 더 입체감 있게 표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예전에 그 스웨터 넘버 12에서도 썼던 그 실이거든요. 그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던 부클사를 썼는데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얼른 이제 완성을 해서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은 인타르시아 새로 배색을 해야 하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막 일단 너무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사실 미룬 것도 있어요. 아, 하기 싫다. 어려울 텐데. 막 이러면서 미뤘는데, 막상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실을 교차해야 되는 게 제일 어려웠고요. 그거 빼고는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뒷면이 다른 분들 거 보면 굉장히 깔끔하던데, 저는 뒷면이 상당히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거 하면서 이제 그 몇 코 안 되는 거, 예를 들면 뭐 다섯 코 이내에 있는 것들은 세로 배색이 아니라 쭉 가로 배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뒷면에 아주 실이 그냥 요렇게 고양이 다리 요런 부분 있죠. 이런 부분이 다 이제 가로 배색을 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들 말고 세로 배색만 한 부분은 굉장히 깔끔해요. 그쵸? 알고 계시겠지만 가로 배색은 이제 이렇게 가로로 실이 그 일정한 두께 같은 두께의 실이 이렇게 교차하다가 되어 있으니까 편물이 두꺼워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세로 배색은 그냥 편물이 그대로 얇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실로도 뜨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인타르시아는 실 정리가 지옥이다. 실 정리가 아주 장난이 아니다 라는
비슷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엄청 돗바느질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이 많은 실들을 다 어떻게 정리하나 지금 이제 고기에 그 부분에 봉착해 있습니다. 문제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양이를 다 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편합니다. 이제 한뜻 마감이 22일이고 오늘은 12일인데 그때까지는 이거 이제 위에 몇단더 뜨고 이제 마무리해서 손잡이 만들려고요. 저희 집에 미싱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를 지훈이가 잘 들고 다니려면 안에 안감을 덧대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사실 그게 너무 귀찮아요. 제가 잘 할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그 부분이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양이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얼른 완성해서 지훈이 들게, 봄에 들고 다니면 딱일 것 같아요. 한뜨방에서도 봄에 들고 다니면 좋겠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봄이 벚꽃이 피기 전에 얼른 완성을 해서 지훈이 이제 손으로 들수 있는 손잡이 하나, 크로스로 멜수 있는 손잡이 하나, 두 개를 만들어 줄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 뜨기 전에는 다 서수령으로 되어 있는 도안을 더 많이 봤어요. 이제 배색이 있는 경우에도 마리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훈이 거뭐 곰돌이, 그 다음에 뭐 벌킨, 슈빌 이런 것도 다그 컬러워크 아니 그 뭐지? 그 차트를 조금만 뜨면 금방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속 도안을 펴놓고 떠야 되지 아니 도안을 펴놓고 뜨지 않아도 됐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안을 보고 모눈종이에 그려진 도안을 보고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째 줄에 뜨고 있는지 까먹어서 예전에 탈의 상점에서 받았던 마스킹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지금도 붙여놨나? 붙여가지고 봤었습니다. 됐니? 요렇게. 요렇게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썼었어요. 그래도 틀렸습니다. 엄청 많이 틀렸어요. 여기 발바닥도 하나 틀리고요. 여기 턱도 하나 틀렸어요. 원래 여기 한 칸을 더 떴었어야 되는데 한 줄을 덜뜬 거죠. 근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갑니다. 첫 번째 작품은 원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자수를 넣는데요. 포인트로. 저는 자수를 배웠지만 이 편물에 자수를 놓는 게 예쁠까? 내가 잘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그 부분은 고민이에요. 일단은 이제 뭐 꿰매고 이런 거는 안에 자수를 놓는다거나 그리고 안에 안감을 넣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얘를 다 뜨고 이렇게 다 이제 꿰매고 밑단은 같이 꿰매고 손잡이 달고 세탁을 한번 한 뒤에 편물 모양을 보고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지금 3mm로 떠서 제가 램스 5합으로 감았거든요. 그런데도 코가 되게 뭐랄까 이렇게 성글한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세탁을 하고 나면 코들이 기모감이 살아나면서 이렇게 코들이 잘 정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단 나머지는 이제 작업을 다한 다음에 안감을 넣고 자수를 할지 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3일 만에 떴어요. 아, 이제 진짜 한뜨 마감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고 막코 잡고 막 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금방 떴습니다. 그래서 저의 그 뭐냐 뜨태기를 극복하게 해준 도카이에리카 작가님의 고양이 노란색 고양이 가방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가방이 돼서 오면 또참 좋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한번 딱 뜨고 나면 또 한참 뒤에 완성작이 나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뜨태기이지만 또 F5가 하나 나왔습니다. 물론 제 거는 아니고요. 짜잔! 지훈이 거 곰돌이 스웨터입니다. 너무 귀엽죠?
엄청 귀여워요. 이거 입혔더니 아는 언니가 어머 너무 이쁘다고 이거 옷 진짜 예쁘다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아무래도 이거 정말 아기들을 위한 어린이들을 위한 디자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직 세탁은 안한 상태고요. 이제 제가 사용한 실은 이거 메인 실은 서브라임 베이비 서브라임 실크 실이고요. 요거는 그때 벼룩에서 샀던 실인데 이게 핑거링 실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얘네 둘을 같이 이렇게 배색을 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무슨 생각이었지? 그리고 장력 조절이 엉망이어서 이렇게 곰돌이가 좀 쪼글쪼글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배색을 여태까지 해본 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라 마드리라나 실이랑 제가 가지고 있는 콘사들 그걸로 배색을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은 다 탄성이 없어요, 실이. 그래서 그나마 장력 조절하는 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 실은 진짜 탄성이 엄청나거든요. 베이비 이거 서브라임 베이비는 그래서 곰돌이 모양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하지만 엄청 실이 되게 부드럽고요. 지훈이가 보통은 따갑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실은 따갑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브라임 실은 제가 예전에 지훈이 원피스 떠줬던 거랑 그게 서브라임 DK였고요. 얘는 서브라임 베이비 실크인데요. 그거 둘다 그렇게 따갑지 않고 아이들이 쓰기에 좋은 실 같습니다. 지훈이가 따갑다고 한 실은 패셔나라는 좀 따갑다고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모헤어 들어간 것도 좀 따갑다고 하고요. 지훈이 걸로는 램솔로는 떠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빌이랑 그다음에 노프릴 하나는 제 거랑 세트로 딸기우유 노프릴로 하나 떠줄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언제 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뜻핵이지만 FO가 나왔습니다. 아기 거는 빨리 뜨니까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어른 거는 한참 걸리는데 애기들 거는 진짜 며칠만 뜨면 금방 뜨잖아요. 그래서 뜻태기를 극복하는 데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 뜻태기인데 또한게 있어요. 신기해. 왜 그랬지? 뜻태기가 아니었나? 분명히 뜻태기였는데. 바로 저의 두 번째 슈빌입니다. 짜잔. 너무 예쁘죠? 제가 이번에는 노란색 메인의 흰색 깃털을 원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뜨고 있습니다. 하나를 떠서 지금 하나는 이제 깃털이 나왔고요. 이거는 우리 다또 함뜨방에서 같이 현미님 외에 다른 분들이랑 같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뜨고 나는데 목이 넥이 너무 넓은 거예요. 이상하죠? 분명히 코수도 지난번 거보다 심지어 한 코수 작은 걸로 했는데도 그래서 지금 얘를 다 뜨고 나서 할 예정이지만 이거를 진짜 너무 적응이 안 되게 이래버려가지고 다 풀고 여기 이렇게 잘라내려고요. 이렇게 고무단 부분만 그 전에 이제 코를 다 끼우고 고무단 부분을 다 풀어서 다시 이제 반대로 바텀업 형식으로 고무단을 이제 3mm로 떠볼 예정입니다. 이게 지금 3.25mm로 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이제 현미님이 여기 뭐지? 여기를 코바늘로 빼뜨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먼저 해보고 그래도 정수습이 안 되면 이제 뭐 프로쇼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깃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풀면 또안뜰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깃털이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처음에 썼던 슈빌은 물론 수축이 있어서 그렇지만 첫
첫 번째 깃털이 엄청 크지 않거든요. 얘는 이렇게 작고 엄청 조그만하죠. 근데 얘는 두 번째 깃털 정도의 크기인 거예요. 진짜 두 번째 깃털 크기예요. 그래서 제가 도안을 잘못 봤나? 이러면서 봤는데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심지어 그때 이거는 4mm로 작업하고 나머지는 3.5mm로 작업하고 얘는 지금 깃털은 3.75로 뜨고 있는데 배색을 근데도 저렇게 크게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아 3.5mm 그쵸. 내가 이제 뭐 세탁을 하면 아무래도 수축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첫 번째 뜨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당황스럽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사실 그 뒤로 택이 오고 나서 이렇게 깃털 하나 딱 만들고 잠시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아직 뜨태기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냥 이제 쉬엄쉬엄 떠볼 생각이에요. 제가 뜨태기가 온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썬데이 스웨터 지훈이 거랑 이제 지훈이랑 친한 동생 거 하나를 선물로 주려고. 원래 썬데이 스웨터가 7mm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메리노 콘사를 5합으로 해가지고 떴는데 이게 원래 지금은 엄청 기모감이 복실복실하고 되게 코들이 엄청 탄탄하잖아요. 촥 오므라들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편물이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뜨다가 이제 일단 6mm로 해서 뜨다가 아이고 너무 옷이 안 이쁜데?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다 프로시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세탁 방법으로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렸습니다. 저희 집 이제 건조기는 하지 않기 때문에 세탁이랑 이제 탈수만 딱 해놓고 뺐는데 이렇게 기모감이 올라오고 편물이 코가 싹 정리돼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1차로 제 뜨태기 를 만들었던 그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얘가. 그리고 2차로 그 뭐지? 뜨태기 오게 됐던 건 이제 저 빅러브 한뜨에 있는 빅러브 한 사랑 한뜨에 스와치 내는 거였는데 그거는 이제 그 도안을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많은 분들 그 한뜨 하시는 분들의 도움으로 이해는 했으나 제가 지금 그 뒤로 스와치를 뜨기가 싫어가지고 지금 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일주일, 뜨태기 일주일이 지나갔고요. 다음 주는 어떻게 보낼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탱자탱자 놀면서 뜨고 싶은 거 뜨면서 이제 그렇게 지내볼 예정입니다. 와중에 스와치 하나 자랑해볼까요? 이거는 사실 스와치는 아니고요. 복카신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보카시들로 아니 콘사들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색이 되게 예뻐요. 톤 다운된 어떻게 이렇게 이쁜 실들이 있어가지고 쭉 같이 합사해서 4합으로 만들어서 떠봤는데 굉장히 색깔이 예뻐요. 자랑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쁘죠? 예로는 스웨터 넘버 12 하나를 더 뜨고 싶은 거예요. 예뻐갖고 이걸로 하면 무늬가 그 옷 디자인이랑 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얘는 아직 4합이니까 1합을 더 섞어가지고 스웨터 넘버 12를 떠볼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와치 자랑까지 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러면 지훈이가 없기 때문에 놀겠습니다. 지훈이가 없을 때 놀아야 하니까요. 저는 그럼 이제 놀러가요. 안녕. 한 주도 또 잘 보내세요. 안녕. 영상 맛있어서 꾸며집니다.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영상까지.